여러분 안녕하세요. 태경삼촌입니다. 이피소드 오늘은 그동안 안 했던 악기를 한번 해보려고요. 바로 엔소닉이라는 회사예요. 이 엔소닉이라는 회사는 90년대 뭐 8, 90년대 2000년대 초반까지 그냥 미국의 되게 유명한 신디사이저 회사였어요. 그래가지고 MR61이라는 이 워크스테이션인데 이 악기예요. 근데 이 악기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막 동반 치면 이런 딱딱 소리가 나가지고 제가 요즘 건반으로 이렇게 마스터 건반 미디 케이블 연결해가지고 소리는 이 MR61에서 나오고 그다음에 저 이거는 KM88은 컨트롤러로 쓰고 있습니다. 자, 아무튼 뭐 아주 오래된 악기예요. 진짜 오래된 악기인데 저도 한몇년 만에 키는 건데 먼지가 아무튼 그 당시에 명기였어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 그다음에 원 피아노. 우리가 블랙 가스펠이나 가스펠에서 많이 듣던 나중에 이것들을 레이아웃 시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피아노 소리는 집어치우고 이제 자, 이때부터 이제 EP 소리들이 되게 좋네. 되게 좋아요. 하이브리드?
뭔가 이상하게 매력 있네. 와우, 이 디튠. 미쳤다, 디튠. 자.
개인적으로 페이저라는 뭐냐 이펙터를 별로 안 좋아해요.
이거 너무 좋아요. 이제 오르간 파트구나. 와, 이 피가 이렇게 되게 여러분. 아, 근데 이 중에서 아까 그요 이보다는 더 따뜻할 수가 없는 것 같아. 그다음에 이런, 와, 이런 소리들 진짜 어쩔 거냐. 와, 진짜, 와. 진짜 어떻게 할 수가 없다. 정말 좋습니다. 미쳤습니다, 여러분. 아, 기분이. 와, 오늘 하루 종일 피곤했는데, 이렇게 딱, 이거 사실 되게 무겁거든요? 그래서 이거 케이스에서 꺼내가지고 전원 연결하고, 막 이거 뭐, 스탠드 막할 때까지만 해도, 아, 짜증나, 이거 너무 피곤하다, 이랬는데, 막상 이 소리를 듣고 나니까 힘이 생기네, 힘이. 와, 여러분. 와. 와, 짱입니다, 짱. 앤소닉 짱!